하이 여러분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희소하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아프리카 개구리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이 어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추억의 생물 송사리를 직접 수로에서 잡아다가 제가 세팅한 어항인데 물이 굉장히 맑아지고 지금 수초항을 조금 더 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 생물은 짜잔. 이야, 작아요.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짜잔 해서 오늘 개구리를 총 12마리를 준비를 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알비노, 그 다음에 노멀 개체입니다. 이 친구들의 이름은요 바로 아프리카 드워프 프로그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 내에 존재하는 개구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개구리입니다. 야, 우선은 제가 오늘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둘 다 뜯어볼게요. 야,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희소할 겁니다, 여러분들. 와, 귀엽죠? 좀 작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개구리가 그나마 제일 작고 귀여운데. 야, 자, 들어갔고요. 두 번째로는 알비노입니다. 근데 저는 같이 합사해서 사육할 예정입니다. 뭐 번식이 되더라도 제가 뭐 부양은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계속 같이 기를 것 같아요. 우선은 합사를 해서 사육할 예정이라서 합사. 와, 자, 우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작은 개구리입니다. 그리고 얘네가 독특한 게 보통 개구리들은 물 밖으로 나와서 좀 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얘네는 완벽하게 완수생이어서 물속에서만 생활을 하는데요. 이 친구는 좀 약간 거무튀튀한의 노멀 친구고요. 여기 노란 친구들은 알비노라고 합니다. 사이즈가 얼마나 작냐면은 우선 10원짜리 동전 넣어볼게요. 여러분들 10원짜리 동전 크기 아시죠?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면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. 물론 얘네들이 다 큰 건 아니고 성장을 조금 더 여기서 더 하는데요.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답게 10원짜리 동전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개구리입니다. 근데 제가 왜 이 친구를 소개시켜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어항, 작은 어항에도 꾸며서 이 친구들을 사육을 할 수가 있고 또 산란을 또 그렇게 잘해서 번식력도 좋아서 관찰 용도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살짝 손에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야, 때마침 또 알비노랑 노멀이 올라왔는데 얘네들도 작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개구리 있잖아요. 이제 가드너 쉐이셸이라고 그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 커도 무려 1cm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라고 하네요. 자, 우선은 사육하기 위해서는 저는 바닥재를 좀 깔아주는 편입니다. 물론 이 친구들이 먹이를 먹다가 흡입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, 먹이 주는 부분은 따로 하면 됐고, 이거는 제가 사육하다가 지금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자리를 잡고 굉장히 물 잡기 좋은 그 바닥재 흑사입니다. 한 1년 정도 쓴 바닥재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써주면은 아마 개구리들 세팅하고 이제 숙주도 싣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굉장히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는 바닥재죠. 만약에 박테리아가 자리 잡은 게 없으시면은 뭐 이런 제품 쓰셔도 됩니다. 이런 거 박테리아 써있죠? 뉴 박테리아 이런 것들 넣어서 하면은 좀 물잡이 하는데 빠를 거고요. 자, 그리고 어항에 이제 세팅을 할 수초인데요. 이거는 제가 다른 물방에 갔다가 좀 얻어먹었습니다. 아무래도 개구리들은 이제 물속에서 산란을 하는데 이런 수초들이나 어떤 인공 구조물 또는 유목 이런 걸 넣어주는 게 좋은데요. 우선은 저는 수초로 해주려고 해요. 겸사겸사 또 엄청난 것을 또 같이 넣어왔는데 오면은 아실 겁니다, 여러분. 자, 우선은 여기 한번 잘 들여다 보실래요? 자, 보여드릴게요. 이 물이 살짝 사료를 좀 많이 줘서 그런지 지금 자세히 보니까 물벼룩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여기 지금 꿈틀꿈틀 되는 거 있죠? 이게 실지렁이 아니면 미지렁이? 약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이럴 때는 뭐 먹이를 당분간 안 줘도 될 정도로 무튼 물벼룩이랑 미지렁이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네요. 자,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 수초인데 이 붕어 마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거를 좀 제가 수북하게 넣어서 좀 광합성도 많이 시키고 산소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질산염을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먹다 남은 사료들이 밑에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섞다 보면은 질산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또 개구리나 수생 생물들한테 안 좋으니까 수초를 좀 많이 넣어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겸사겸사 산란장이기도 하고요. 제가 한번 세팅을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
자, 1차 수초 세팅이나 뭐 어떤 구조물을 세팅을 했으면 이제 물을 넣어줍니다. 물은 탁하게 하면 안 돼서 천천히 넣어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재를 키우던 부피를 키우던 생물을 키우던 물을 최대한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한 30%에서 40%는 최대한 키우던 물을 넣어주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물을 붓다 보니까 굉장히 탁해졌어요. 사실 투명하게 진짜 천천히 부으면 되는데 좀 탁해지길래 그냥 막 부었고요. 이 탁해진 이유는 여기 바닥재에 있는 이 박테리아들이 쫙 퍼지면서 지금 뿌여진 거거든요. 제 생각에 하루 정도만 있으면 맑아질 겁니다. 우선은 좀 기다렸다가 맑아지면 한번 바로 세팅 이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자, 여러분들 제가 하루면은 투명해질 거라고 했는데 한 이틀째까지도 살짝 불투명해서 완전 투명해지려고 하니까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. 지금 바닥재는 제가 전에 썼던 거 그대로 다 써서 아마 굉장히 좀 빠르게 물잡이가 된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은 뭐 시리끼라든지 붕어마름 있는 그대로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. 그리고 개구리밥도 조금 옆에 있는 거를 좀 옮겨서 좀 넣었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시리끼도 어느 정도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소가 발생이 되거든요. 붕어마름도 역시나 산소 발생이 되고요. 근데 분명한 거는 물벼룩이 많았는데 물벼룩이랑 미지렁이가 그 사이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. 자, 뭐 괜찮아요. 우리 친구들에겐 제가 바로 주먹인 짜잔 블러드웜을 준비했습니다. 뭐 장군벌레 애벌레라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장군벌레 애벌레가 아니죠, 여러분. 바로 이거를 한번 줘볼게요. 자, 이거 물을 넣어서 녹여줍니다. 자, 이게 블러드웜이 진짜 많은데 쓰이죠. 뭐 양서류 먹이로도 쓰이고 또 아니 물고기 먹이로도 쓰이는데 영양분이 좋다고 합니다. 자, 우선은 이제 드워프 프로그한테는 아마 이게 지금은 최고의 영양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우선은 제가 녹였으니까 한번 조금 넣어볼게요. 아, 근데 두 블록 했는데 생각보다 적네. 자, 이렇게만 넣읍시다. 야, 3일 정도 지나니까는 물이 많이 조금 이물질도 생기고 뿌얘진 모습을 보여요. 야, 근데 오쪼쪼쪼쪼 먹는다. 야,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봐도 그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있잖아요. 그거의 좀 소형 버전의 느낌이 드는데요. 와우. 아, 얘네가 지금 제가 조금 건드리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해서 오예. 야, 앞에 있는 먹이를 먹어라. 이 친구들이 시력이 안 좋구나. 후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사냥을 하는 것 같아요. 보통 시각이 있으면은 아이고 야, 서로 동족인 거를 어느 정도 보고 인지를 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냄새가 나니까 먹이인지 아닌지 구분을 좀 못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야, 안돼. 그래도 서로 물어뜯을 정도의 좀 힘은 없는 것 같아요. 다행이에요. 확실한 거는 제가 좀 먹여주면은 잘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옳지, 옳지, 옳지. 아이고, 조금 답답하지만 그래도 잘 먹었어. 자, 넣기 전에 썸네일. 우와, 죽은 거 아니에요. 소영, 소영. 자, 이제 개구리들을 이제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친구들 산란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. 자, 드디어 투입을 했습니다. 자, 보셨나요 방금? 친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코를 빼꼼 내미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. 대체적으로 알비노는 좀 작고 좀 약한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듯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자, 여기도 있고 이 붕어마름에 산란을 또 잘할 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물속 안으로 들어왔는데요. 좋습니다. 딱 이런 형태로 아마 잘 지낼 거예요.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도 산란형도 많고 작은 웅덩이에서 갇혀 사는 친구들일 거다 보니까 수조가 좀 작아 보일지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아갈 겁니다.
자, 생김새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그냥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랑도 굉장히 흡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. 물갈퀴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요. 크기가 작은 것뿐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이 친구들을 산란을 받을기 위해서는 유도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. 지금 현재로서는 물의 높이가 한 15에서 20cm가 되지만 산란을 유도할 때는 물의 높이를 한 4에서 5cm 정도로 많이 낮춰주고 그 이후에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려준 후에 물을 1주에서 2주 정도 차츰차츰 조금씩 수위를 높여주면 된다고 합니다. 자연에서도 건기 우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거를 약간 맞춰주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. 아프리카에서는 항상 덥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온도가 좀 낮아졌다가 올라가면서 비가 오는 시기가 아무래도 산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꿀팁인데요. 친구들은 이렇게 수초에 산란을 많이 붙여서 하는 편인데 보통 암컷 한 마리가 500에서 1000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알을 동종 포식을 하기 때문에 알을 낳았을 때는 또 다른 수지에 옮겨주는 게 키포인트라고 하네요. 생김새를 확대하고 확대하면 나름 귀여운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. 자, 여기 있는 알비노 친구의 개 이거 한 마리 줘볼게요.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? 크기도 작고. 자, 먹어봐라. 옳지. 오이고, 잘 먹는다. 자, 이렇게 약한 개체들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우선은 넙죽넙죽 잘 받아먹네요. 왜 안 삼키니? 그리고 여기에 한번 제가 손을 직접 넣어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옳지. 오이고, 잘 먹는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산란은 굉장히 쉽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, 이 친구들은 항상 블러드웜만 먹고 산란하기에는 영양분이 부족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브라인 시림프 또는 열대어 사료 같은 것도 층강성으로 해서 바닥에 가라앉는 걸로 조금씩 챙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야, 이게 굉장히 늠름한 자태입니다. 그래봤자 쪼꼬미. 앞다리랑 뒷다리에 물갈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완수생 개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프리카는 기온이 굉장히 높아서 웅덩이에 물이 마를 날이 굉장히 많아서 이 친구들이 지금은 거의 완수생 개구리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정 거리는 점프해서 똑같이 일반 개구리처럼 점프하고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. 당연한 건가? 들어가자. 오호호. 근데 끝까지 잠궈벌레 안 놓친 거 보소. 자, 우선 이 친구들은 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이를 한 번에 많이 주는 거는 절대 아니 대우입니다. 보셨나요? 방금 호흡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뻐끔한 거. 여기 알비노 친구들이 좀 많이 숨어 있네요. 자, 무튼 오늘 이렇게 아프리카 드워프 프로그를 오늘 한번 리뷰해서 보여드렸는데요.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. 왜냐면 인터넷에는 이 친구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적기 때문인데요. 아시는 대로 정보 공유해주시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자, 여기 잘 먹는다. 이렇게 약한 개체들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우선은 조금 더 크게 받아.